안녕하세요. 왕초보 음악 이론의 뱃샘 배현정입니다. 음악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기초 음악 이론 상식들, 이 시간을 통해서 차곡차곡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높은 음자리표 왜 거기가 도인지 영상으로 설명해서 올려드렸죠. 이 부분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이 높은 음자리표로 여러분은 음정이란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음은 읽을 수 있는데 이 음이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지, 즉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음표의 종류에는 총 세 종류가 있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음표들, 걔네들이 민음표예요. 그리고 음표에 점 달려 있는 거 보셨죠? 걔가 점음표입니다. 그리고 음표는 음표인데 이렇게 묶어서 막 삼적혀 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셋잇단음표 같은 잇단음표 시리즈들도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민음표, 즉 가장 기본적인 음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민음표 중에서 가장 음가가 긴 온음표라는 아이가 있죠. 이 온음표는 4박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만일에 온음표를 도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도,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동그랬던 게 온음표였고 4박이었죠. 그런데 이 온음표에서 이렇게 싹이 났어요. 그러면 얘는 이 온음표의 4박보다 반이 되는 2박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2박을 만일에 피아노를 치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2박의 시간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분음표에다가 여기를 새까맣게 이렇게 색칠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2분음표에 또 반이 되면서 이것은 4분음표가 되고요. 1박이 돼요. 피아노로 치면 하나 이렇게 하고 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색칠되어 있는 4분음표에 꼬리가 달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4분음표에 꼬리가 달리는 걸 8분음표라고 하고, 이거는 4분음표의 반, 즉 한 박의 반이니까 반박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짧아지는 길이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8분음표보다 더 짧아질 때 그때부터는 꼬리를 계속 달아주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실 때는 16분음표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꼬리가 두 개 달려있는 건 16분음표, 16분음표는 8분음표의 또 반으로 조금 더 짧아지겠죠. 그리고 이 음표를 그릴 때는 반드시 머리부터 먼저 그리셔야 돼요. 만일에 8분음표를 그린다고 봅시다. 머리를 먼저 예쁘게 색칠을 하시고, 그리고 기둥을 그립니다. 그리고 꼬리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둥을 그릴 때도 위에서 밑으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색칠하다가 위로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음표가 아주 모양새가 조금 별로입니다. 그래서 음표가 반듯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음악을 배우시다 보면 어떠한 음악 이론의 원리도 그냥 만들어진 것은 없고, 그게 분명히 무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높은 음자리표의 기능은 그거였죠. 솔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줘서 도가 어딘지. 그리고 이 음표의 기능은 뭐냐면 음이 지속되어야 될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음표는 4박의 시간 동안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2분음표는 저는 2박을 좀 기다려주세요. 4분음표는 저는 1박을 기다려주시면 돼요. 8분음표는 전 반박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실 때 개 이름을 읽었다고 해서 그냥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시면 전혀 다른 곡이 됩니다. 반드시 이 음이 2박이면 2박을 기다려줘야 되고, 1박이면 1박을 기다려줘야 되고, 4박이면 4박을 천천히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작곡가가 원했던 어떤 선율이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이 리듬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4분, 4분, 2분 이런 것만 있죠. 기본 비트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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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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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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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리듬치기 되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음정을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비아였어요. 자, 나비아, 솔미미, 파렐레, 도레미파솔솔솔, 개 이름 읽어주시나요? 혹시 아직 읽기 어려우시면 밑에 한글로 좀 적어두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음정은 이제 읽으실 수 있지만 음표를 지속하고 기다려야 되는 길이는 4분 음표와 2분 음표 다르죠. 한번 해볼까요? 솔미미 만일에 나는 걔 이름 읽었어. 그런데 리듬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되죠. 음표를 모르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표의 길이를 정확히 알고 그 길이만큼 잘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하나씩 하나씩 그 음가의 길이만큼 기다려 주시면서 연주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잘 쌓아가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곡들을 마음껏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 힐링하시는 멋진 하루 되세요. 그럼 이렇게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음악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뱃쌤이죠.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